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하시려면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. 네. 이건 동거 계약서인데요. 아, 타이트한 의상 금지, 여성용품 착용 금지, 차갑거나 기름진 음식 금지. 근데 만약에 요 세 가지 조항을 이렇게 어기시거나 그럴 시에는 제가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. 건강 슬리퍼를 벌칙으로 10분간 착용하시도록 아. 예, 그렇게 저희가 동거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. 여기 아, 사인 좀 해주세요. 조금 어렵겠네요. 네. 그 왜 우리 막 연수 오면은 막 훈련시키고 그러잖아요. 군대처럼 힘들겠구나. 1박 2일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. 밖에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일어나시죠? 네. 네네. 어딜 가는 걸까요? 어? 뭐야? 시장이다. 아, 그래도 오늘 먹긴 먹어야 되니까요. 여기 시장을 왜 온 거예요? 우리 동거 계약서 제1조. 아, 타이트한 옷 입기 금지. 그렇지. 아, 먹을 거 사러 가신 게 아니라. 타이트한 옷만. 한번 골라봐요, 이쁜 거, 마음에 드는 거. 요거 괜찮지 않아요? 아, 이거 수면 바지네요. 이렇게 두툼한 옷은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제 건강에 안 좋아요. 아. 안 좋아? 아, 수면 바지 좋아하는데. 아, 수면 바지도 질염이 안 좋은가 봐요. 왜? 네, 보통은 수면 바지라 하면 주로 초점이 보온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대부분의 통풍을 차단시키는 그런 원단이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은 세균 번식과 염증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. 이 질염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면으로 된 소재,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옷을 입는 게 더 낫습니다.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하지 않아요? 잘 어울릴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드디어 건강이 눈에 합격한 바지를 발견한 것 같죠? 어떤 바지요? 네. 어떤 바지요? 이게 뭐예요? 일하러 가는 사람 같아. 사람이 안 들어보이는데. 우리는 오늘 건강한 옷 사려고 온 거잖아요. 입어보니까 레깅스 입은 거랑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? 야, 이렇게 입으니까 편하긴 하고 시원한데. 입어야죠. 어떻게 해요? 건강인이 입으라고 하는데 하라는 대로 해야죠. 마음에는 드세요? 마음에는 안 들죠. 마음에 이게 들겠어요, 이게. 마음에 안 들죠.